안녕하세요, 선사람입니다. 오늘 또 멋진 난이 한개 들어와가지고 저하고 또 인연이 되었습니다. 이거는 산책 때 소심으로 확인된 난초인데 변이 완전히 뭐 끝내줍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찍입니다. 완전히 뭐 골도지고. 잎변성 환엽에 일단 꽃은 소심인 것은 확인된 난초입니다. 발전을 해가지고 산채 이후로 아주 꽃을 못 봤는데, 아, 잎만 봐도 뭐 대단합니다. 이한 변방 한번 보십시오. 완전 고무신 같은 잎에 일단은 소심이니까, 아, 꽃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난초입니다. 자, 오늘 또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모처럼 또 영상을 찍게 됐네. 또 이런 난초들이 하나씩 들어오면 막 쓸레입니다. 식입니다, 진짜. 사이즈는 한 11cm, 길이는 한 11cm 정도 돼 보이고, 폭은 한 1cm 정도 돼 보입니다. 바닥바닥한 난초예요. 일단 소심이니까 여기 뭐 꽃만 하나 달리도 대단하겠지. 엽서 한번 보십시오. 구육질에 뭐 아주 직입니다. 오늘 또 모처럼 또 자, 이건 아주 무명품입니다. 촉수가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촉. 다섯 촉에, 뒷대 쪽으로 또두 촉이 더 있습니다. 뒷대는 떼놓고, 떼주고 그래야 돼. 제가 입실했습니다. 너무 멋지지? 자, 또 오늘 뭐 주말 또 즐겁게 보내시고 올 신하들 멋지게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행복합니다. 자, 이거는 무명품입니다. 무명품. 이런 난초는 또 제가 전격 배양 들어가야지. 안녕.